드디어 방탄소년단과 맥건이 만나 버터 리믹스 곡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맥건과 타니들의 만남은 AMA 시상식에서 버터 리믹스 무대를 함께 꾸밀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맥건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탄소년단과 맥건의 버터 리믹스 무대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2년 만에 오프라인 무대를 하는 타니들과 미 국3대 시상식인 AMA 무대에서 맥건과 버터 리믹스 무대를 선보인다는 소식에 많은 팬들의 기대를 모았으나 결국 맥건의 개인적인 사유로 취소가 되어 아쉬움을 남겼었는데요. 이번 방탄소년단 LA 소파이 스타디움 콘서트 둘째 날에 드디어 맥건과 방탄소년단이 만나 버터 리믹스 무대를 선보여 많은 팬들에게 깜짝 선물이 될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맥건과 방탄소년단의 버터 리믹스 무대를 보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3J의 댄스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맥건의 랩에 맞춰 춤을 추는 3J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번 무대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맥건과 타니들의 버터 리믹스 무대에서 3J의 멋짐 장렬하는 댄싱을 전 세계 모든 팬들에게 선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